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작가입니다. 제가 진짜 가성비 끝판왕 타프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타프 하나 사려고 하면은 스킨만 보통은 20 정도 할 거예요. 뭐 조금 더 좋은 거 산다고 하면은 30-40짜리 타프들도 굉장히 많고, 유명한 브랜드들 타프는 한 60짜리도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뭐가 됐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타프를 구매하고 되게 당황하셨던 적이 있을 수도 있어. 그 이유는 뭐냐면 타프를 샀는데 폴대도 없고요, 그리고 스트링도 없어요. 근데 원래 그게 정상이거든요. 그래서 스트링 구매해야 되지, 폴대 구매해야 되지, 뭐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하는데, 이 타프는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스트링, 팩, 폴대, 거기에 더해서 로프 라체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들으면 가격이 비싸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전혀 비싸지가 않습니다. 20만원이 안 하는 19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한 타프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벤트로 2만원 추가 할인까지 들어가면 17만원대로 이 타프를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 가장 저렴한 블랙코팅 타프가 아닐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자, 일단 언박싱을 하면서 뭐뭐 들어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뭐가 굉장히 많죠? 이 제품 제가 작년에도 한번 리뷰를 했는데 작년보다 훨씬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어요. 뭐가 업그레이드가 됐냐면 제품 소재들이 훨씬 더 좋아졌거든요. 어떤 부분이 좋아졌는지 하나씩 살펴볼 텐데, 일단은 가장 좋아진 거는 뭐냐면 이 블랙코팅이 들어가 있다 그랬잖아요. 블랙코팅이 훨씬 더 두꺼워졌어요. 그래서 뭐 햇빛 차단이나 이런 건 더 잘해주겠죠. 그리고 저렴하다고 봉제나 이런 게 어설프지는 않습니다. 물론 택티컬보다는 이게 약간 더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거는 뭐 고급 라인이라서 그런 거고, 이 제품도 마찬가지로 뭐 심실링 처리나 봉제 처리 이런 것들은 가격 생각했을 때 정말 굉장히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어쨌든 스킨은 제가 좀 이따 펼치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하고, 그리고 버터크림 타프도 출시가 된다고요. 저는 이 띠 들어간 게 하나의 포인트기는 하지만 단일톤을 되게 원했었는데 단일톤 버터크림 색상도 5월에 출시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폴대도 들어가 있는데 스틸폴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스틸폴이 작년에 나왔던 거는 16mm였어요. 그래서 좀 얇았는데 요거는 22mm로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층 더 이 폴대도 조금 더 두꺼워졌기 때문에 바람 심하게 불면 안정적으로 잘 잡아주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로프라쳇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이거 로프라쳇 뭔지 되게 궁금하시죠? 이 로프라쳇이 있으면은 텐션 잡는 게 정말 쉬워요. 이렇게 당겼다가 이걸 누르고 이렇게 풀면은 스트링이 풀려요. 그래서 스토퍼 사용이 어려우신 분들은 이 로프라쳇 사용하시면은 정말 편하거든요. 어쨌든 이것도 제가 좀 이따 설치하고 보여드리도록 하고, 거기에 더해서 요거는 팩도 들어가 있는데 기역자 팩 아닙니다. 무려 단조팩, 25cm짜리 단조팩이 들어가 있어요. 이런 구성의 타프는 못 보셨을 텐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저는 당연하게 20만원이 넘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는 19만원입니다. 그리고 5월에 이제 런칭 할인 들어가서 17만원대에 구매가 가능하니까 발빠르게 구매하시면은 좋겠죠. 어쨌든 이런 구성품을 가진 이 어반사이드 프로텍 타프인데, 이거는 워낙 많은 분들이 사용 중이고 가성비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많이 아실 거예요. 하지만 이번에 업그레이드가 돼서 돌아왔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이 프로텍 타프 설치하면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어반사이드 프로텍트 3 타프를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제품의 사이즈는 4m, 그리고 이쪽 라인은 3m65예요. 그리고 높이는 250cm고요. 엄청 큰 사이즈의 타프는 아니지만 그래도 2, 3인이 사용하기에 충분히 괜찮은 사이즈의 타프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리는 제품은 크림 블랙 색상이고, 그리고 버터크림 색상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거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모양 자체는 렉타는 아니고 헥사 모양의 타프예요. 일단은 마무리 설치를 해주고 나서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이 어반사이드 프로텍트 3 타프 설치를 해줬는데 보시는 것처럼 엄청 큰 사이즈는 아니지만 딱 2, 3인이 사용하기 괜찮은 사이즈예요. 자, 그리고 설치는 어차피 타프야 다 똑같긴 한데 저 로프 라쳇이 있어서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제가 로프 라쳇은 좀 이따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제가 지금 설치한 이 구성 10만원대 후반대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한 타프예요. 어떤 제품인지 디테일한 부분 하나씩 살펴보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이 제품 원단은 150데니안 립스타 원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택티컬 라인처럼 뭐 300D 원단은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150D면은 충분히 괜찮은 스펙이거든요. 이 제품 특징은 하단쪽으로 이 라인이 들어가고 봉제 부분인데 보시는 것처럼 이쪽에 아일렛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 부분 스트랩 들어가 있고 여기에 삼각고리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감 처리나 이런 부분은 보강이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뒷면 보면은 봉제 라인 쪽에도 심실링 처리는 굉장히 잘 들어가 있습니다. 이 제품 안에 들어왔을 때 블랙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햇빛 차단은 정말 잘 나가죠.
자외선 차단은 99.9%고 그리고 블랙코팅이 전 제품보다 진짜로 확실히 좀 두꺼워졌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쨌든 이런 블랙코팅이 강화된 거는 훨씬 더 좋은 것 같고 이 가격대에 사실 블랙코팅 들어간 제품 흔치 않습니다. 근데 이 제품 블랙코팅, 폴대, 스트링, 로프라체까지 같이 구성된 제품이 10만원대 후반 구성이기 때문에 사실 뭐 미세한 그런 부족함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긴 한데 부족한 부분을 좀 찾으려고 해도 딱히 보이지는 않아요. 굉장히 가성비 있는 제품이라는 말이겠죠. 자, 그리고 블랙코팅 부분도 어디 뭐 혹시나 코팅 안 된 데 있는지 한번 이렇게 보는데 코팅 안 된 데 없이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봉제 부분에 심실링 처리도 지금 다 잘 들어가져 있어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게 로프라쳇인데 이 로프라쳇이 뭐냐면 스토퍼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요거를 이렇게 잡아당기면 이렇게 당겨져요. 이러면서 텐션이 잡히면서 고정이 되고요. 이거 풀 때는 그냥 요 앞에 있는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풀립니다. 그래서 텐션 잡을 때 굉장히 편한데 한 가지 주의하실 점은 요 구멍에 요 고리 거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요 밑에 부분에 이렇게 고리를 잡아주세요. 어쨌든 이런 로프라쳇도 사실 이거 따로따로 사려고 하면은 금액이 꽤 나가는데 기본 구성품으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 어반사이드 프로텍트 3 타프를 리뷰를 해봤는데 그냥 가성비 끝판왕 타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사실 캠핑용품이 요즘에 굉장히 많이 비싸지고 있는 상황인데 나는 가성비 있는 제품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정말 탐낼 만한 그런 타프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작년, 재작년부터 워낙 가성비 있는 제품으로 유명한 제품이고요. 저도 작년에 리뷰를 했지만 리뷰하고 나서도 반응이 굉장히 좋았던 제품입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리뷰하는 게 크림 블랙 컬러인데 하나의 컬러로 나온 제품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피드백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에 버터크림 색상도 출시가 되는데 프로텍트 버터크림 차박 텐트도 있는데 그 제품과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은 느낌의 그런 컬러도 나옵니다. 블랙코팅 강화됐고요. 25cm 단조팩 들어가고 폴대 들어가고 로프라쳇 들어가고 모든 구성 다 해서 10만원 후반대 제품은 사실 이 프로텍트 3 제품 말고는 없을 거예요. 알리에서 구매를 한다고 해도 이 구성 못 따라갈 것 같아요. 진짜로 너무나 가성비 있게 나온 제품인데 가성비를 선호하시는 분들에게 적극 추천드리는 타프고요. 그리고 입문하시는 분들이 사용하기에도 괜찮아요. 물론 캠핑 오래 하신 분들도 당연히 사용하기에도 괜찮은 제품이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안에서 한 2-3인이 사용하기에 딱 적당하고 뭐 5m급의 타프가 아니기 때문에 대형 인원을 수용하기는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캠핑 입문자들에게는 괜찮은 타프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 영상에는 항상 이벤트가 숨어 있으니까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오늘 내용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